해운대의 마린시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첫 고가 분양이어서 승패 여부가 향후 시장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 1,000만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2010년 700만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5년 만에 46%나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그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위축 분위기를 무색해 만듭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이 고분양가 사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해운대 한 4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최적의 입지에다 중형 평형대 최초로 해운대 앞바다를 누리는 사면 파노라마 뷰를 내세웁니다.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500만 원대, 조망권이 좋은 고층부는 1,700만 원대에 이릅니다. 주변 해운대 신도시의 인기단지 시세와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약 4년 후에 입주가 되는데 그때 가면 이 가격 이상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른바 해운대 불패. 그러니까 해운대와 비해운대로 구별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에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분양가 5억 원대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출현은 상반기 지역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지역 분양시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